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드디어 코로나 금지 조치가 풀렸습니다. 저희가 딱 2019년에 연구실 옮기고, 아카데미 열고, 전국 답사, 해외 답사 시작하려고,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죠. 그때 서한 낙양 답사에 거의 5, 60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딱 출발 3주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강연에도 시작하려고 의자 잔뜩 주문해 놨는데, 두세 번 하고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고, 드디어 집합금지가 해제가 돼서, 이번 첫 주에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코스는 부여 관복리, 백제 왕궁터를 돌아보고, 부소 산성과 낙화암에 갔다가, 부여 송국리, 청동기 유적을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사실 부여만 해도 하루에 다못 봐요. 능산리 고분도 있고 백제문화단지도 있죠. 그 외에도 뭐 국남지 다양한 유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하는 답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백제사가 아니라 테마를 국가 형성으로 해서 송국리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의 탄생, 백제왕궁터에서는 고대 국가, 삼국시대 국가를 테마로 잡아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실록이 돋아서 잔디와 나무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단풍이나 설경을 최고로 치는 분도 많지만 1년 4개 중에 실록의 빛이 제일 좋다는 분들도 많죠. 저희 집도 그 중에 하나라서 이맘때 꼭 드라이브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다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번 답사가 코로나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 2주간에 또안 나가면 안 되는 또 저의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벌써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급하게 공고를 해서 그런지 참석자가 20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에서 했는데 충청도에서 오신 분은 딱한 분이었어요. 서울, 수도권, 영남, 호남에서 골고루 오셨습니다. 이거 좀 의외였는데 이게 충청권의 매력인지도 모르겠어요. 뭐잘 됐죠 뭐.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더 충청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일주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전국 일주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관복리 유적에는 두 시대의 유적이 있습니다. 백제 왕궁터와 조선시대 부여군의 관하 유적이죠. 먼저 백제 왕궁터를 돌아봅니다. 그런 창고 길 닦아놓으면 매일 비올 때마다 길 청소해야 되고, 그 지금 아스팔트를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경제라는 건 이게 다 맞아야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옛날같이 성군이 나셔서 길을 닦았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거야. 그 돈은 어디서 나면 누가 관리하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술과 인간 사회의 발전이라는 게 상업, 무역, 공업, 도로 이런 게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안 돼요. 경주 가서 웬만큼 큰데 황룡사 이런 거 가도 주춧돌 요만해. 여기서 제일 의문이 왕궁의 메인 건물이 발굴이 안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부여군 관하 자리가 왕궁터 같아요. 그런데 후대에 계속 이곳을 사용하면서 그 유적이 훼손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이 엄청 넓고 거대한 건물 유적에서 창고 자리, 배수로 자리, 도로 유적, 뭐 하여간 다양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래 민간 숙박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뭐 엊그제 영의정 하던 분이 와서 어문 다 재워주는데 영의정 손자한테는 서열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자는 게 꿈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흥분해서 너무 이야기를 벌렸던 것 같아요. 차라리 백제사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오늘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국가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관복리 유적을 돌아보고 부서 산성으로 올랐습니다. 낙화암입니다. 여기가 부서산성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이죠. 보통 이곳에 오면 낙화암과 삼천궁녀의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강 건너 보이는 저곳, 왕흥사 때문에 왔어요. 왕흥사지를 제가 전에 가봤는데, 저 앞에 가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봐야 오히려 의미를 잘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여기서 보라고 만든 절이거든요. 기왕 경치 좋은 곳에 왔으니까 기념사진도 찍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그냥 팔자 좋게 놀러 다닌 것 같은데 중간에 강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따져보니까 한 10시간은 떠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자왕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외침이라는 변수가 왔을 때 그냥 깨져버려요. 그 얘기는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생략합니다. 또 얘기도 현장에서 들어야지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재미없습니다. 뭐 현장에서 들어도 재미없다고 계속 졸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이렇게 오전 답사를 끝내고 송곡리로 갑니다. 송곡리는 보통 연용식 동검, 옛날에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렀던 그 동검이 발견돼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 동검이 출토된 자리입니다. 전에 왔을 때는 구덩이가 파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술적인 장식으로 묻혀 있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청동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바로 청동기 시대 촌락이 통째로 발굴된 덕분이죠. 가만히 보면 이 마을은 산 위에 있습니다. 살기가 아주 불편할 텐데 말이죠. 방어시설인 목채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곳에 살았으며 이곳이 최초의 국가 형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국가는 절대로 있는 자를, 없는 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공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 그래도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휩쓸고 지나가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는 거죠. 이상으로 답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 배분을 해서 답사도 하고 잘 되면 저녁에 강연회까지 하는 그런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다음번 답사, 5월 답사는 5월 14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장소는 지금 후보지를 한 세 군데 놓고 고민 중입니다. 곧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